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Those kids were fast as lightning. They were all the Chinamen. They were chopping them down. Oh, my God. It's an ancient China. Yeah. 1박 2일을 이사 세부바지 탈취 1박 2일 패션 쇼! 첫 번째 주인공 야생 모기 엔지 모! 그동안 그 1박 2일에서 항상 꼬질꼬질한 모습은 보여드리다가 지금 이들이 세번맞이 특집으로 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보니까 다들 멀쩡하잖아요. 우리 허당 이승민 선생. 오, 그리고 완벽한 이 몸매 보세요. 예쁜 라인 보세요. 아, 진짜. 그리고 완벽한 라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빛나, 빛나. 아. 아니, 똑같은 옷인데, 그래요. 옷처럼 이래. 아, 똑같은 체질이죠. 약간씩. 어, 그리고 우리 야생몽키. 야 상근이랑 커플룩, 커플룩, 커플룩. 패션이다, 패션이다. 야, 패션이다, 패션이다. 예. 지금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할 때는 말이죠. 굉장히 다들 멀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그림과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똑같을지. 아, 네. 예.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KBS 본개편 특집 1박 2일! 오늘 저희들이 떠날 여행지는 어디냐? 바로! 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모마시 특징 1박 2일 제주도를 간다! 간다! 제주도를 가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제주도. 예. 아, 공항, 공항.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예. 과연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과 극 체험을 통해서 제주도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면 약 한 50분, 1시간이면 제주도에 도착하는데요. 만약에 배를 타면, 오늘 출발하면 정확하게 내일 도착합니다. 아, 야, 아, 야, 아, 나
그동안 와 진짜 1인방이 그동안 배를 타면 당일날 이따 가잖아요. 이번에는 오늘 가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뱃길로 아무리 빨리 가는 배도 최소 13시간 걸린답니다. 와. 비행기를 1시가 1대 13이죠. 1시간 13시간. 13시간이면은 미국 LA 가겠다. 13시간 가면 뉴욕까지 가는 게 뉴욕 가네 뉴욕.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배가 6,300톤급에 아주 큰 배. 이런 큰 배. 미동산 안 느껴지는. 그렇죠. 6,300톤급이니까. 거기 막 배 안에 빠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최첨단 시설이 돼 있대요. 배 타고 다니는 낙지. 그리고 먹고도 많고. 네. 근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도착을 해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자유시간. 개인시간, 자유시간을. 진짜 뭐, 자유시간이야. 카메라 끄는 자유시간. 카메라 끄는 거예요? 카메라 끄는 자유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니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매니저도 똑같이. 브라이언 시쇼가 나온 최첨단 시스템 초대형 뺑뺑이 판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과 운명을 같이 함께할 우리 매니저분들을 소개합니다. 말이죠. 우리가 그 매니저분들 하면 이미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국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상도 세련되고 굉장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일반인 매니저분들은 야, 우리 자주도 있었습니다. 야, 외국에서 두 번째는 절망적입니다. 야, 절망적입니다. 이래 거의 뭐 야, 우리 매니저 참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예, 세 번째 누구신가요? 세 번째 누구 매니저입니까? 여기 이제 승기 쪽으로 갑니다. 이제 승기 쪽으로. 저 이사님. 여기 예.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예. 매니저 분들이 이승기 씨의 외모를 빛내주기 위해서 항상 같이 다니는 분이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회사 대표님이 회사 대표님이 일부러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형 매니저 분 왜 소개 안 해주세요? 예? 형님 매니저 분 소개해주세요. 제 매니저랑 같이 다니면요, 제가 매니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그죠? 아주 신체 건강한 우리 코디분들 아주 든든해 보입니다. 배가 걸리게 되면 배를 타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비행기 걸리면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북불복은 항상 뛰는 거야? 먼지 할 때 유리할 수도 있었고요. 뒤에 할 때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북불복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한다고 해서 유리할 것도 없고 뒤에 한다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만약에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섯 명이 다 비행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섯 명이 돌려 다시 해야지요. 아니지. 나올 때까지.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세 명이서 비행기가 나오잖아. 네. 그럼 뒷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비행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처음 근데 아. 근데 앞에가 만약에 네. 배가 나오면 뒤에 사람 할 거 같지. 앞에서 배가 세 명이 나오면 뒤에 사람 단발이 비행기야. 오, 좋다. 나 뒤에 할래. 나 뒤에 할래. 오, 나 뒤에 할래. 뒤에 할래. 자, 그렇다면 일로 보세요. 가위바위보를 결정하는 거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정을 무조건 하는 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등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어? 1시간 13시간. 네. 와. 오늘 배로 오는 줄 알았는데 내일 도착했네. 가위바위보.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진짜 김씨 형 이거 잘못. 가이, 천천히. 가위바위보. 가만.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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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매니저 여러분들, 제가 배 타기를 원해요. 네. 오, 목소리 울어. 군대가 좀 군대. 배. 그래 좋아. 가시죠. 사람 어차피 살아남는 거지. 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자, 3, 가시죠. 2, 1, 땡. 쏘세요. 네. 쏘세요.
떨어져. 어둠이면 다 비행기가 떨어져. 와, 저는, 진짜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승리와 위대한 승리가 있는데요. 네? 사소한 승리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사소한 승리고요. 자기 자신과 이겨서 이긴 승자 말이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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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실래요? 들어. 해 빨리. 가위바위보. 승기. 돌려 빨리. 자, 돌릴게요. 무조건 돌려야 된다. 왜 앞에 우리 셋이야 또 무캐릭터 3종 세트. 진짜 전형적인 쌍끼 끼끼 아니야? 인생이 좋겠어요. 선생님 딱 보면 계약이 짜는 티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매니저 예. 옛날 그 천하장사 자료 좀 보여주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봐봐. 만세 한번 해요, 만세. 빨리 해봐. 나? 소리 치는 거. 진짜 똑같이 생겼어. 형님도 저랬어요. 내가? 예. 야, 연예인 물 먹으니까 세련되졌어. 에이그. 깜깜하신다, 이제. 에이그, 왜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 머리는 가장 유행했던 상고머리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이 상태로 굳은 것 같거든요. 가위바위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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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돌려야 돼. 형, 걱정하지 마. 근데 쟤는 운명이 저주야. 자. 에휴. 길을 누고 있어, 길을 지금. 네. MC 뭐 네. 화이팅 매니저하고 있으세요? 네. MC 앞쪽 넣으셔가지고. 어? 강호동 버전으로 해. 애교 왔다! 애교 왔다! 야, 똑같아! 나랑 똑같다고! 똑같아! 나랑 똑같다고! 목소리도 똑같아! 똑같아! 나랑 고급스럽잖아! 같이 한번 봐! 머리 잡고 봐봐! 야, 핑크색! 벗어봐! 벗어봐! 아, 얘는 얼굴이 비어감이잖아! 흉터도 있고! 그 살찌를 왜 벗겨! 형님 지금 모습이 이래요. 하이디 어떻게 된 거야, 하이디?
아, 좋아, 좋아! 와라! 달인 김선상 대 일꾼 이수건 씨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걸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뽑기 김씨 선생님의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요. 자 갑니다. 지원 형 티켓팅 하러 왔습니다. 자 가요. 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우리 뽑기 김씨 선생님. 네. 네. 오. 빙기. 이거 나 왜 시켜요 근데? 달인 소개하는 거 나 왜 시켜?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예! 빙기야 빙기! 아니 장면이 예, 가구도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왜냐면 이제 가장 인기 좋은 이제 상근이 해야 돼. 상근아 일로 와봐. 상근아 뭐야 나 일로 와봐 너 돼. 자 과연 상근이 너? 자 목줄 여기다 걸고 야, 준비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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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 이게 그래 봐봐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 진짜 이거 돈으로 비행기잖아 야 비행기잖아 야 이거 소중해도 비행기 걸 테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돼 괜찮아 뒤로 가잖아 비행기잖아 아, 비행기잖아 야 비행기잖아 이거 달린 거 그냥 우리가 가자. 아니 근데 대게잡이 가고. 너 울진이 처음이야 대게잡이가? 배를 탔어. 가고도 탔. 가고도 갔다가 울진 타고. 울진 타고 제주도 이제 연속 세 번 다 타네. 대게잡이 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탔던 배 길이보다 더 많이 타. 그 두 개 합친 거보다 더. 이야. 수고해라. 아 미안하다 진짜. 아 우리가 형들 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야, 약속은 지키자 되니까. 약속입니까? 왜 이럴 때만 철두철미하게 지키세요? 아유, 벌써 피곤하다. 아유. 아, 나 벌써 멀미나는 것 같아, 이 차. 아, 라면 안 쪽이야. 이거 예? 아니, 나 그림 좀 보려고요. 예? 애플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비행기 타면서 그 검색하잖아요. 몸 이게 다 수색하잖아.
브레이크를 하면서 다 촬영인지 다 아는가 봐. 이겼어요? 이제 비행기 타니까. 나도 딱 이겼어요? 딱 그거. 자, 잠시 뒤에 또 우리 아리따운 우리 그 승무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또 음료수배 또 인기 투표를 저희들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에게 한 잔만 주고 가시겠어요? 자, 3명 중에 손 돌리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 하나. 초코 드려요. 셋. 강동치 팬이에요 저. 조금만 늦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조금만 늦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뭐를요? 결혼을요. 어머머. 하루에도 덜 이제 지친다. 매번 이기시게 매번. 아 이거 뭐 애정공세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0대 고발인자들이 확 빠진다니까 확. 30대 초반 유부녀들은 성기한테 갔는데. 야 오네 오네. 강호동 시대와. 난 역시 10대들이 좋아하거든. 10대들도 몰라. 아 왔네. 여기 인천항 아니야 여기가. 오, 함을 보인다. 야.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 아 터미널 있네. 손 여러분 잠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어 멀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어 제주도 보여. 제주도 보여. 이제 드디어 1박 2일 봄 특집 제주도로 가다! 제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또 다른 팀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도 못한 거 아니야 진짜? 정말? 시간상으로 지금 6시. 아 못 탔어요 못 탔어요. 7시에라 그랬어요. 진짜? 7시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와 있어. 오우. 수근아! 수근아!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지금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길이야. 정말 많은 걸 하셨네요, 형님. 수근이 형? 누구야? 5시 반에. 승기야! 도착하셨어요, 벌써? 너네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밑에 바다를 봤는데 파도가 비행기 창문까지 치더라. 큰일 났거든요. 저 끊을게요 끊어. Ci sono giorni qui non dormo e penso a te. 우와 진짜 커요. 근데 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야 이거 뭐지? 탄이야 탄이. 아니 근데 오늘 우리 배 만선이 승 저기 뭐 탑승 인원이 940명인가 정원인데 그럼 900명이나 꽉 채워놓고 그냥 아니 이 정도면은 그만 더 만날 만해 탈 만한데요. 그러지 그러지. 아 그만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진짜? 우와 우와 저희 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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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다닐만 하다. 이게 가족실이야, 가족실.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 있을 수 있는 거네. 자, 여기 가요. 우와, 찡찡. TV도 있어요. 근데 병원 가는 거. 와, 짱이다, 짱. 와, 짱이야. 이거 괜찮은데? 괜찮다. 그냥 가볍게 제주도를 보여주네, 그냥. 네. 제주도의 파워로 그냥. 오호. 대표. 대표 아니야, 대표. 제주도의 대표. 파인애플. 아이, 진짜. 야, 추운데 상쾌하다, 날씨가.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씻고 잘 수 있겠다. 그렇지. 형, 비데 있는데 비데 양치도 한번 할래요? 지금 바로 비데 양치. 이했다 그거. 이 비례국제가 지금 나와 3명인데 두 개잖아. 어? 일단 가볍게. 어? 각자 휴대폰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제시해서. 난 없어. 심사위원 언지훈이가 되든 웃은 사람이 이걸 먹기. 뭐 지훈이가 웃든. 일단 내가 보고 먼저 보고요. 이거는 내 제시용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냥 연습 경기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뭐 이거를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다든지 포샵을 처리했다든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알았어. 감안하고 가셔야 돼. 제목 괴물. 어? 하나, 둘. 시청자분들은 그걸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개구리 왕눈이 나왔던 뚜껑이 알죠? 삼행도였는데 이거는 제일 착한 애야. 어? 제일 착한 애인데 둘째는 조금 열정이고 셋째는 강물이야.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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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구리 왕눈이 그거지? 아빠, 우리 아버지. 와, 아니, 와, 네.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정말 사냥을 많이 했던 이유 아니었어요. 야, 아니, 방송에서 구구단하면 꼭 진다. 모르겠어. 아, 막 까먹어. 형,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3 더하기 5 곱하기 3 나누기 2는 뭐예요? 12. 응? 어? 12. 아닌데? 10점 뭔가 나왔고? 아니, 3 더하기 5, 8. 그러니까 더 센부터 하면 안 돼. 4, 7, 4 안 되겠어요? 곱하기랑 나누기가 좀 곱하기 나누기가 뭐, 그 전에 뭐라고? 3 더하기 4, 7 연산? 아니에요. 사칙연산. 사칙연산. 사칙연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적 없어. 진짜? 그러면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뭘 제일 먼저 해요? 더하기. 더하기. 아니 진짜로? 곱하기랑 나누기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곱하기. 아니지. 아니.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내볼게요. 야, 나 허당한테 이런 걸 배워야 되냐. 선생님. 이집에 와. 돈을 드렸다고 그러지 마. 지금 영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어. 영어로 들어가, 영어. 영어는 좀, 저도 취약해요. 영어 물건 살 때 하는 거 필요 안 해요. 물건 살 때 나 물건을 못 사겠어. 물건, 어떤 말? 예를 들어, 선생님이요. 네. Can I help you? 이러잖아요. 네. May I help you? 네. 그렇게 얘기했어. Okay, I help me. Okay, I help me. I help me? Can I help you?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뭘 도와드릴까? 그래야지. 나를 도와준다? I help me. 나 도와달라고. Help me. Help me. 그러면 너무 대바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프리 플리즈 정도. 에이, 플리즈를 해줘야 돼. 아니, 진짜. 범인 넘어요? 그러면 대화는 됐어요. 대화 됐고. 대화는 다른 거 해, 빨리. 캔에. 캔 아까 했던 우리가 캔 할 수 있다. 캔 할 수 있다.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뭐 중요하지 않고 이거의 과거형. 캔? 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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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트!
캔츠! 캔츠! 워커스로피! 키! 캔츠! 캔츠 가고! 형은? 캔츠 맞죠? 영어 단어 우리 가장 쉬운 거부터 저기 있는 저 텔레비전 어렵다 텔레비전 이건 되게 쉽지 않나? 텔레비전 되게 쉬운데 저런 TV 연결하세요 TV TV 텔레비전 텔레비전 쓰라고 해 텔레비전 혹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T 텔 맞죠? 그러니까 텔 텔미 할 때 텔이잖아요 레 네 B 예. 전화는 어떻게 쓸까요? 저? ZION. ZION. J. 어. 혹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이거 션이죠. 텔레비전. 이거 션이죠. 텔레비전. 이러면 안 되지. 텔레비전이라고 해. 전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전 발음이나. J가 전 발음이야지.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 아니 전주에 봐. 전주. 전주 영어로 써. 전주. J 뭐야? JUN. 유해. 그 전주 아니야 전주. 텔레비전이 되면서요. JUN이에요. 그러니까 S가 아니고 J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발음을 똑바로 하죠.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하나 딱 우리 셋에 맞는 뭐 하나 해서 이거 딱 탈락자만 이거 못 먹는 거 하자 형 등이 빙이 접어서 어. 최공 시간 멀리 날리기 그러면 꼴찌가 못 먹는 거. 꼴찌가 못 먹고 다 주소 등이 빙이 주소기 주소기 골 바람이 가벼워서 바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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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을 안 해 야 오락이다 오락 오락 야 오락 비행기다 야 야 형 일단 나와 있어요 형 밑에 내려가 있어요 어 형 일단 밑에 내려가 비행기 주소입니다 일단 안 내려갈래 어떻게 가로 어떻게 형 그러면 이렇게 하자 꼴등 나왔으니까 꼴등은 여기서 자고 그렇지 여기서 자고 뭐 하는 거야 2등 바닥 1등 침대 침대 오케이 뭐 오케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안에서 자야 돼 조금. 우리는 주인님이야 아니 방 안에서 자야 돼 방 안에서 어, 그런 방 못 봐 침낭 갖고 왔잖아 여기서 자 안 갖고 와서 제주도에 누가 침낭을 갖고 방 안에 냉장고 있어 자 저 이제 먹기에 들어가 자 이상한 건 말도 안 되는 하지 말고 아 이제 방향으로 봐야지 카메라를 형 방송 아는 사람이지? 그렇지 방송 알지 방향 3시 동안 던지기 하나 아니야 아니야 바람은 좀 봐야지 하나는 멀리 가는 게 좋아 대등은 나 왜 그게 효과가 되는데 왜 그게 효과가 되는데 이건 방송을 아는 사람이겠지 비행기가 어? 근데 이상해 야 방에서 맞춰줘 방에서 맞춰줘 방 안에서 맞춰봐 방 안에 냉장고 들어가 냉장고 냉장고 들어가 냉장고 냉장고 행정해 떠떠떠떠 비행 후 자 오 상황이 방향이 이상하네 야 야 내가 나쁘지 않았어 야야야 야, 맞지? 야! 빨리 주소 와, 형. 주소 와, 갔다 와, 형. 와, 야, 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와, 오케이, 오, 나 눈물 나. 안녕하세요. 여행 왔어요? 서울에서? 네. 이야, 안녕하세요. 네, 가족들끼리 다 여행 오신 거예요? 너무 싫어요. 몇 년 만에 여행 왔어요. 10여 년 만에? 맞아, 맞아. 근데 우리 1박 2일 TV를 같이 왔네? 아까 그 뭐지? 그 애들이 상근이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상근이 배 타고 와, 배. 사람보다 상근이가 더 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네. 강호동씨 보고 순간 짜릿했대요. 거짓말인 줄 알고. 아,
아들이 나를 보고 짜릿했다고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1박! 2일! 야! 야, 어,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 순간 짜릿했다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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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근아 일로와. 어, 나 떨려. 빨리. 쟤는 왜 날 보면 짜릿한 걸 느꼈대? 어? 아, 살지 마라. 아들! 1박 2일을 보면서 좋았던 한 가지 그리고 고쳐야 될 점 한 가지 시청자의 입장에서 아 전 다 좋아요 나쁜 관계도 없어요 좋은 건 뭐가 좋아요?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다? 네 어 그리고 최고죠 최고 그림도 시원하고 네 어 그러면 뭘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나 고칠 점이요? 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게 좀 어? 승객님 어 허당 치는 거 허당 이쁘신데 아 이미지가 너무 허당으로 가는 게 좀 네. 안타깝다. 아 실제는 더 하거든. 웬만한 건 우리가 심한 걸 다 드러내는데도 심한 걸 우리가 편집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네. 또 안쓰러운 거. 누가? 강호동 씨가. 호동이가 왜 안쓰러워요? 맨날 못 먹잖아. 나는 화살이 아파질 거야. 이거 안 먹는데. 체질이 찌른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예. 계속 안 먹여야 돼. 어머니도 좀 찌른 체질인가 봐요. 아닙니다. 자, 이리 와, 가족들 다 같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같이. 자, 제주도에서 멋진 여행은 다 함께 네 막내 1박 해. 시작. 1박 2. 와우. 와. 잘 나왔어. 이거 오늘 행운이에요. 그래요. 아, 강호동 씨 만난 거 행운. 아, 저도 날 잘 잡았다. 저도 어머니 만난 건 행운이에요. 예, 너무 너무 기분 좋고 아, 어머니가 또 이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너무 좋아요. 제일 귀여운 표정. 어머니 귀여운 표정.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짠. 그럼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여행 왔는데 저도. 예전에 저는 뭐 유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박철순 선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를 동네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박철순 선수한테 그 사인을 받았던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한 찰나인데도 그 박철순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 어떤 누군가에게 그것도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 그죠? 아, 이 추억으로 잘 갔는데? 잠잠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선 후미 선상 갑판위에서는 불꽃 축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내에 계시는 승객님께서는 각층 비상구를 통하여 후미 가판 음악이 나오는 곳으로 나가시어 선상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불꽃 축제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파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꽃 축제를 한다고요? 파티타임이야 파티타임? 맞아요, 맞아요. 와 여기 진짜 이상한 느낌 이상하다. 호텔 같아. 별걸 다 한다. 요! 와, 대박이다.
하나 가져올까요? 어, 얘가 제일 잘했어, 얘가. 5분만에 세 개 만들어주세요. 한참 기다렸다. 아니, 왜? 뭔데? 배지가이 하면 하트 이렇게 나와. 네? 진짜로? 봐봐. 여기. 봐봐, 하트가. 아니, 진짜? 어. 봐봐, 배지가이. 하트가 나온다고? 바보. 그럼 또 문제가 하트가 나와. 어디 팬티를 보고 배지가이 줄 뭐냐. 여보, 침대에서 앉아. 어? 혹시 감독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파도면 오늘 꽤 고생했겠는데. 저배 아니에요, 저배? 그럼 저 보입니까? 저 배 오는 거 보여요? 저 끝에. 이야. 지금 우리가 아 이제 우리 다 와갑니다. 진짜. 정확하게 우리 전화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몇 시간째냐면. 시간에서 12시간째 12시 12시간 46분째 진짜 마지막 나왔나? 너 떨려. 아니 나 진짜 운동이다. 떨려.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조심 받는다. 서프라이즈 있어요. 진짜로? 수동이 안 봤어. 예 형 어디세요? 우리 너는 기다리고 있지. 어디야?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요? 그럼 우리 너네 기다리고 있지. 어디야? 당연하지. 형 마중 나오셨어? 어 마중 나오셨대. 어 진짜 나 한번 통화해야 돼. 형 잠깐만요. 승기 바꿔줄게요. 김씨 어디야? 승기. 여보세요 어, 형. 후등 형은? 어 기다려. 어 누구예요? 승기. 승기야? 어. 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때문에 잠을 한 번도 못 잤어? 야 그러지 마. 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아니, 12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지금. 뭐 너네 마중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일 보냈어. 형 어디신데요? 항구예요? 어. 항구예요? 장근아. 장근아. 기다려, 기다려. 내리고 싶었나 보다. 장근아, 좀 형 좀 좁은데? 와, 진짜 멋있어.
들어와. 아니 잠깐만.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럼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야 아마 할 거 없죠. 같이 더 해가지고 그냥. 아니 13시간 동안 아무도 멀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배가 진짜 배네. 배가요. 14시간. 이거 보세요. KBS만한 밴데. 아니. 자 일단 우리 그 배팀 세 명도 우리가 이제 일단 제주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지들이 차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1박 2일! 야, 우리 백기 전문가. 뭐 특별히 에피소드 없었어요? 보이제니? 에피소드요? 예. 네. 아니, 재밌는 분량이 많이 나왔어요? 별 재미 없었어. 감독님, 아까 계속 웃으시던데.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 이 세 명의 공백을 몬사미가 메꿔줘. 몬사미! 우와! 열정이! 열정이! 광분이! 아, 지금 뭐 개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개요? 개요? 개라고? 개 이름 아니에요. 우리 근데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베이스캠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두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거기가 베이스캠프입니까? 예? 경치와 야생이 아주 적절히 섞여있는 정말 가보시다가 놀라신 겁니다. 경치와 야생이 생존하는 곳? 거기 왜 제주도 보면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 성산 일출봉. 거기요! 거기 아닌가? 한라산 가는 거 아니야? 네, 예. 한라산 꼭대기? 천백고지에서 정상까지 가는 거 아니야? 바다야? 와, 바다 색깔 진짜 예쁘다. 우와. 야. 백사장인데 백사장? 진짜 일단 진짜. 어떻게 저런 색깔이 뭐지? 아마 오늘 우리 베이스 캠프가 저 선착상 저 끝쪽 끝쪽에 되지 않겠어요? 진짜요? 간다 안 간다. 아 저기 갯배 이 갯배. 갯배. 야 여기 쏘다 안 돼. 여기 정신 안 돼요. 정신 안 돼요. 자 일단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또 아니요 저희 스태프들 저 식사하고 계세요. 네? 네? 뭐라고요? 아침 먹어가지고 아 같이 여기 아침 먹은 저희들은 있어요. 와 진짜 얄밉다. 그리고 우리가 5,000원을 드릴 테니까 다섯 개 드릴게요. 네? 다섯 개 드릴게요. 하나 전화씩. 한 명은? 네? 한 명은요? 한 명이요?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배팀 용기한 다 저희 진짜 다 썼어요. 오늘 13시간 타고 왔습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고생할 텐데 2박 3일이잖아요 거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배도 탔는데. 그러면 저 앞으로 일정이 전혀인데 불만 안 가자. 아 유행을 따르면서 불만 해주니까. 불만 해주세요. 네. 아, 뭐 하려고 그러지 진짜? 또 왜 뭘 하시려고요? 왜 불안하게? 아, 일단은 밥 먹고 밥 먹고. 일단은 가겠다고 그러면 일단 따질 건 이따 따지고. 오케이 오케이. 밥부터 네. 밥부터 좀 사주세요. 밥 사주시는 거죠? 불만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밥 사주시는 거죠? 콜 콜 콜 콜 콜. 아, 일단 먹어야 되니까. 힘 있게 쳐야지. 무어썸서. 빠빠띠라 더 세게. 제가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됐어. 됐어. 형. 오겠습니다. 밥 사주시는 거죠? 콜 콜 콜 콜. 아, 나 먹어야 되니까. 와, 너무 배고파.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 우리 먼저 낼게. 대학생 컨셉인데 나빠서 쓰는 거잖아. 아 이거 지금 옷을 잘 입으셨겠다. 여기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다들. 와 너무 춥다. 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베이스 캠퍼가 어디예요? 베이스 캠퍼가 이거 사실은 그 여러분들 하나 좀 상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앉아 아 상의만 나오면 무섭다. 원래 우리가 이 정도 베이스 캠퍼는 제주에서 약 배로 10분 거리인 우도라는 섬에 사실 가려고 했어요. 예? 지금 제주도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서 봄에 풍랑주의보
풍랑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는 지금 출발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는 배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내일 아침에 배가 못 오면 내 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사기를 좀 드리려고. 저희 다 괜찮아요. 저희 다 할 수 있는데 뭐. 한시에 정보가 잡혀 있어요. 정보가 한시에. 한시에요? 저 한시. 내일 게스트가 또 누구시죠? 접니다. 접니다. 제작진이 일단 우도를 베이스캠프로 결정을 짓고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대안이 있든 없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오늘 믿어볼까요? 예? 저희들이 오늘 한번 믿어볼까요? 뭐 언제 좋았어요? 뭐 오 그럴 소리예요 그거는. 날씨랑은 운이 없잖아요. 날씨랑은 딴 걸 떠나서 지금 날씨가 좋냐 아니냐인데.